정력왕. 내가 최고 슈퍼 정력왕은 누구인가? 은기가 무척 센 돈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잠자리에서는 돈처럼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슈퍼 사이언 같은 정력을 가진 남자가 필요했던 과부는 신문에 광고를 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남자에게는 결혼과 더불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로봇캅, 터미네이터, 슈퍼맨, 배트맨 등등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정력이 최고라며 큰소리를 쳤지만 역시 과부의 상대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희망을 금치 못하던 순간 후련히 김요한이 나타나 자신있게 말했다. 난 기본이 3시간 홍콩으로 보내드림. 그 말에 과부는 기뻐하며 김요한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김요한은 과부의 보디가드에게 개맞듯이 얻어맞고 쫓겨나고 말았다. 과부가 김요한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한 말은 바로 이런 젠장 세우는데만 2시간 59분이야. 아이쿠,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